네, 판결의 효력 관련돼서 취소 판결의 효력으로 저번 시간에 형성력, 제3자 효과까지는 했고요. 그럼 이제 취소 판결의 효력 중에 가장 중요한 기속력,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제 기속력을 볼 텐데, 기본적으로 기속력은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행정청이 그 취소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야 될 효력.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이 사람이 영업 허가, 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허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해서 위법하다라고 취소 판결 내렸으면 판결의 취지는 뭐예요? 바로 허가 처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동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바로 기속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효력. 이런 게 기속력입니다. 이런 기속력에는 내용이 모든 취소 확정 판결에 인정되는 반복금지요.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원상회복 의무.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자, 그래서, 예. 일단 원상회복 의무는 별개 아닌 게, 그러니까 당의 행정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행정행위, 바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다시 원상회복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억 과징금 부과 처분에 나와서 이 사람이 1억을 냈어. 근데 1억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 판결이 확정돼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은 그 1억을 갖고 있는 국가는 1억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 판결로 무효가 됐잖아. 그러니까 1억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의해서 발생한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 자기가 그거를 다시 원상회복,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든 취소 확정 판결에 인정되는 반복금지원. 네. 반복금지원은 법원이 내린 취소 판결과 행정청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취소 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위법 사유로 동일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지 말아야 될 효력. 동일한 내용 처분 하지 말아야 될 효력. 반복된 처분을 하지 말아야 될 효력. 그래서 취소 확정 판결에서 판단한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입법 사유로 동일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지 말아야 될 효력. 이게 반복금지입니다. 만약 그래서 행정청이 취소 판결이 있고 나서 그 취소 확정 판결에서 판단한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입법 사유로 동일인에게 동일한 처분을 했다. 그럼 반복금지요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소 확정 판결 취지에 저촉되는 처분을 하면은 그 처분은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반복금지요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실관계, 전소 취소 판결에서 판단한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만 반복금지요, 기속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동일한 사실관계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은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여야 되고 and 기본적 우리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얘기했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는 사유여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판결을 읽고 나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근거해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처분을 내리거나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래도 전소 취소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처분 내린 것은 반복금지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예컨대 A한테 행정청이 허가 취소를 했어. 3월 2일 날 청소년 B에게 주류 제공했다. 여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게 확정이 됐는데
3월 2일날 A가 청소년 B에게 주류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주류 제공했다고 한 허가 취소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취소 판결을 내렸어. 이게 확정됐어. 근데 이렇게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행정청이 동일인 A한테 동일한 허가 취소 처분을 했어. 단지 처분사 7월 3일 날 청소년 B에게 주류 제공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허가 취소하면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허가 취소를 하면서 3월 2일 날 청소년 B 고용에서 성매매를 시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인인 A한테 취소 판결이 있고 나서 똑같은 허가 취소하면 3월 2일 날 너 청소년 B에게 주류 제공한 거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 자, 이랬을 때 취소 판결의 기속력, 반복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이거는 동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허가 취소 처분이 또 나왔다더라도 기속력, 바로 반복금지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단지 이것만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 허가 취소 처분은. 아시겠죠? 왜? 1번은 일단 전소 취소 판결에서는 3월 2일 날 청소년 B에게 주류 제공한 적이 없다고 취소 판결을 내렸지 처분 시 이후인 7월 3일 날 주류 제공한지는 전소에서 판단한 적이 없는 사실이잖아. 전소에서는 3월 2일 날 주류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취소 판결을 내린 거지 7월 3일 날 주류 제공했는지는 전소에서 판단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전소 취소 판결에서는 3월 2일 날 청소년 B에게 A가 주류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만 판단 내린 거지 3월 2일 날 청소년 B를 고용해서 A가 성매매를 시켰는지는 전소에서 판단한 사실과는 전혀 자연적 사실, 위반 행위의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 기사동이 없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소에서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A가 3월 2일 날 청소년 B에게 주류 제공을 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 내린 거지 3월 2일 날 청소년 B를 고용해서 성매매를 시킨 적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는 바 전소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전소에서는 분명히 3월 2일 날 청소년 B에게 A가 주류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러한 전소 판단에 저촉돼서 똑같은 사유로 동일인에게 동일한 허가 취소 내렸잖아. 그러니까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반복금지 위반으로. 이 3번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일한 위법 사유여야 되기 때문에 위법 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기속력, 반복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A한테 음주특정 거부를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했는데 취소 소송 맡은 법원이 A가 음주특정 거부한 건 맞아. 그런데 그 사람한테 면허 취소 처분 시 반드시 거쳐야 될 청문 절차를 안 거친 거야. 그래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취소 판결이 내려졌어. 확정됐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또 했다. 그럼 동일인에게 동일한 면허 취소 처분이 또 나왔다 하더라도 뭐예요? 전소 취소 판결에서 판단한 위법 사유,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전소 취소 판결의 취지에 저촉되지가 않잖아. 왜냐면 전소 취소 판결의 취지는 청문 절차를 안 거쳐서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을 내렸으니까 판결의 취지는 뭐예요? 청문 절차를 거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하지 않게 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에는 자 30조 2항 뭐 30조 3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30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취소 확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30조 2항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인정돼요. 왜냐 예를 들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취소 판결 받으실은 거부 처분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취소판결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허가를 받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어. 요건을 갖췄으면 또 위법하게.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얘기했을 때 원고가 취소판결을 받으실 건 그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에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데 이런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만약 행정청이 재처분해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위반했다. 기속력 재처분 의무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위반했다. 그러니까 판결의 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허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니까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취소 판결을 내렸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행정청이 어떤 재처분도 안 해. 이렇게 재처분 의무 위반했을 때는 바로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34조. 참고로 간접강제는 뭐냐면은 재처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됐어. 행정청이 어떠한 재처분도 안 하고 부작위에 재처분의무 위반하고 있어. 그러면은 당사자가 1심 법원, 거부점 취소 소송을 맡았던 1심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을 이행할 때까지 하루당 1억씩 손해배상 결정을 내립니다. 이 간접강제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열흘 정도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한다. 그럼 뭐예요? 10억이 됐죠. 그래서 그 10억, 간접강제 결정에 근거해서 만약 열흘이 됐는데, 100일이 됐는데도 계속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해. 그러면은 뭐예요? 그 100억에 대해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면 법원이 국가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 경매해서 100억과 이자까지 다 지급을 해줘요. 사실 이 사람은 영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행정청은 그렇기 때문에 간접강제 결정이 나오면 하루당 재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하루당 1억씩 같은 돈이 부과되니까 당연히 재처분을 안 하면 뭐예요. 엄청난 국가의 피해가 약이 되니까 당연히 재처분을 이행하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단지 중요한 건 재처분 의무,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해야 될 의무를 위반해야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이 재처분 의무 위반은 뭐냐?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위반이 있어야만 간접강제가 가능해요. 근데 재처분 의무 위반은 뭐냐? 첫 번째. 거부처분 취소 판결 있고 나서 어떠한 재처분도 안 하고 부작위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거부처분 취소 판결 읽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되는데 재처분 안 하고 부작위하고 있으면 당연히 재처분 의무 위반이 됐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 읽고 나서 2차 거부처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설명 드릴게요. 이해하시면 돼요. 2차 거부처분이 기속력, 그러니까 반복금지여도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법에 보니까 1, 2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는 유흥주점 영업허가 해야 된다. 기속으로 돼 있어. 근데 갑이 1, 2 요건을 갖춰서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했어. 행정청이 요건 미비에 또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이 갑이 1, 2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요건을 갖췄는데도 요건 미비로 거부한 건 위법하다. 바로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 1, 2 요건을 갑이 모두 갖췄으므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그럼 이 취소, 거부처분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행정청이 어떠한 재처분도 안 하고 부작위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있고 나서 행정청은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을 안 하고 부작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처분 의무 위반으로 당연히 간접강제가 가능해요. 하루당 1억씩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어. 두 번째는 이렇게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나왔는데 행정청이 또다시 거부했어.
인류권을 미비했다. 그러면 이거는 전조에서 이미 1, 2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당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판을 내렸잖아. 근데 전조에서 판단한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위법 사유로 동의인에게 또다시 거부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조에서 이미 1, 요건은 갑은 갖췄다라고 했잖아. 근데 1, 요건을 미비했다고 했으니까 전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 내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 2차 거부 처분은 반복금지 위반으로 전조취소방에서 판단한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위법 사유로 동의인에게 동일한 처분을 내렸으므로 무효가 돼요. 그러므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있고 나서 행정청이 내린 2차 거부처분이 반복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있고 나서 어떠한 재처분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그 거부점 수도판결이 있고 나서 어떠한 재처분도 없는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바로 재처분 의무 위반이 돼서 그래서 간접 강제가 가능하게 된. 자, 이렇게 돼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3자 해적 30조 3항. 요거는 이제 제3자 해적 행정행위가 절실상하도록 취소되는 경우 재처분 의무인데 30조 3항 이게 어떤 사안인지만 어떤 이게 처분 상대방의 이익 보를 위한 건데 어떤 사안인지 알아두세요. 법에 보니까 A, B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는 오염시설 설치 허가 해야 된다. 기속으로 돼 있어. A, B 요건을 갖추면 더 이상 오염물질이 배출이 허용 기준 내로 배출되니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므로 설치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기속으로 돼 있어. 그래서 갑배상 이 X 지역에 A, B 요건 이거 갖추느라고 한 50억 들었는데 이 요건을 모두 갖춰서 설치 허가를 행정청한테 신청을 했어. 을이라는 행정청한테, 그 행정청한테. 그래서 을 행정청이 요건을 갖췄으니까 설치 허가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설치 허가를 했어. 단지 이 설치 허가 시 법에 따르면은 반드시 의견 청취 절차를, 그러니까 공청회를 거쳐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 있거든요. 절차상. 그러니까 공청회를 거쳤어야 되는데 공청회 절차를 안 거친 거야. 이거는 갑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을이 잘못한 거죠. 행정청이. 그래서 인근 주민 바로 병이 이 설치 허가에 대해서 원고가 돼서 취소소송 제기했어. 원고, 병, 피고, 처분 요청의 을. 그래서 여기서 당의 설치 허가는 내용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하자. 절차상하자라는 절차법 위반의 위법이 있다. 고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 이런 취소 판결을 하고 행정법 29조 1항에 따라 당해 수동의 원피고가 아닌 제3자한테도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한테도 이 취소확정 판결에 의해서 설치가 무효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도 오염시설, 갑은 이제 오염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됐는데 갑 입장에서 억울하잖아. 왜? 당해 설치가는 A, B 요건을 가졌으니까 갑은 설치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도 설치 허가해야 될 의무가 있어. 단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 행정청이 설치 허가 시 의견 청취 절차, 공정의 절차를 안 거쳐서 위법하다고 취소판결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을행정청은 30조 3항에 따라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공정의 절차를 거쳐서 갑한테 다시 설치 허가를 해야 될 재처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30조 3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 바로 신청을 요하는, 이 신청을 요하는 설치허가 행정행위가 절차상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그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설치허가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될 재처분 의무가 인정돼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이제 30조 3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 바로 처분 상대방인 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책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속력. 기속력의
판결의 기속력이란 취소확정 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한다. 기속력의 내용. 반복금지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입법사유로 동일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효력을 반복금지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금지효에 위반된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동일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입법사유로 하면은 무효가 됩니다. 반복금지효에 위반된 처분은 무효예요. 반복금지효에 반하지 않은 경우, 처분 사유가 다른 경우, 바로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전자 취소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근거에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처분하면은 반복금지효 위반이 아니죠. 취소 판결을 받은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새로운 법령에 따른 처분이나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법원이 전소 취소 판결에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위법 판단 기준을 처분 시로 보면은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전소 취소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되죠. 그래서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처분은 처분 사유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위법 사유를 시정한 경우 취소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시한 위법 사유를 시정한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어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게 됩니다. 자, 됐고 아마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음주 측정 거부하는 건 맞지만 면허 취소 처분 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될 의무가 있는데 청문 절차 안 거쳐서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이 확정됐으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면허 취소 처분하더라도 기속력, 반복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아요. 거부처분 취소확정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이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의해 신청을 요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재처분 의무에 반하지 않는 경우 처분 사유가 다른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거부처분 시, 그러니까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새로운 법령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 또는 처분 시 사유라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바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동일하게 거부한 게 아니므로 반복금지 위반이 아니라서 재처분한 게 됩니다. 위법사유 시정한 경우는 뭐 똑같은 거니까 됐고요. 3번 제3자의적 행정에 의해서 절실성하도록 시도된 경우에 재처분 의무. 3조 3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이미 예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결과 제거, 원상회복 의무도 이미 설명드렸고요. 기속력의 인정 범위, 주관적 범위, 행정소송법 30조 1항, 당사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취소한 문제긴 하지만 나중에 외울 문제지만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당사, 그러니까 피고인 행정청만 기속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되도록 법에 돼 있긴 해요.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 주문, 그러니까 주된 문장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이유 중에 판단에 대하여 인정되며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론이나 간접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통조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직접 범위는 그냥 처분 시 사유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미치죠.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는 기속력이 안 미쳐요. 그래서 미치신 것처럼 처분 시설에 따르면 기속력은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고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력,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34조. 바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30조 2항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을 안 하고 있을 때 바로 재처분 의무 위반하면은 법원한테 간접강제 신청하면 법원이 재처분 의무 이행할 때까지 하루당 1억씩 손해배상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 손해배상 결정이 간접강제 결정이에요. 그래서 개설. 현행정소송법 항고소송으로서 적극적 처분,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허가해달라는 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바, 거부처분 취소 판결과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있을 경우 그 기속력에 의하여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바로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처분청이 이러한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소득법 34조는 거부처분 취소확정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적용 범위. 무효확인 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은 인정되는데 그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간접강제는 인정되지 않아요. 법조문상 판례도로 다수 돌았습니다. 요건. 거부처분 취소 등의 판결이 확정됐을 것.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 취소확정 판결이나 부작위 인용 판결이 확정돼야 됩니다. 무효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에는 재처분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간접강제 인정 안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 재처분이 없을 것. 그래서 이에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 후 행정청이 다시 거부처분하였는데 그러한 2차 거부처분이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가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네, 이미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31페이지 절차. 일단 신청은 원고가 피고인 행정청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할 법원은 간접강제 신청은 거부점 취소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됐다 하더라도 간접강제 신청은 오로지 거부점 취소 소송을 처음 맡았던 1심 수소법원으로 행정법원이면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결정. 당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 이행,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지연기간 하루당에 따라 일정한 배상 1억 손해배상 결정을 내리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를 간접강제 결정이라고 합니다. 됐고 나머지는 됐어요. 넘어가시고 그럼 이제 취소소송의 종료. 자, 취소소송은 언제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버리느냐 했을 때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제 판결이 확정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소송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끝나버리겠죠. 종구 판결이 확정되면은 취소 소송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돼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항소권 포기 항소제의 간도가 2심 판결은 상고권 포기 상고제의 간도가 상고 기간은 뭐 큰 의미 없고 대법원 판결은 선고 시에 끝납니다. 그럼 판결의 확정이 없더라도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로 소취야. 이건 이제 원고가 자기가 제기한 소송을 취소해서 소송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걸 말하죠. 소취하. 항고 소송은 원고의 소취하에 의해 종료되기도 한다. 여기서 소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를 말하는 바 항고 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 지배함으로 소송취하가 소송 원고가 소송 취소 소취하 신청해서 자기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무효화시켜버려서 소송 제기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가 안 됐으니까 이제 법원이 판단을 못하게 되겠죠. 당사에 소멸됐고 청구 포기 인락 순서화에도 됐습니다. 이거 볼 필요 없고요.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 이제 항고 소송으로서 처분 등에 대한 무효동 확인 소송인데요.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는 뭐 나올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정도가 나올 확률이 유력한데 매년 나오고 지문에서. 어쨌든 보겠습니다. 일단 처분 등에 대한 항고 소송으로서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당의 처분 등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유효 확인 소송, 존재 확인 수동, 부존재 확인 수동, 실효 확인 수동 이렇게 다섯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확인 수동이라고 안 하고 무효 등 확인 수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등 뭐라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실효 확인 수동. 그래서 치사한 문제이긴 하지만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고 수동은 1.
철거 명령 취소소송 2. 조세부가 처분 부존재 확인소송 3.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 취소소송 4.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실효 확인소송 5번 하면서 그 영업허가 이행 청구소송 하면은 의무 이행소송, 영업허가를 행정해달라는 이행소송은 우리나라 현행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죠. 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고 행정행위가 적극으로 발령되기 전에 미리 행정행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 행정법에 없어. 그러나 실효나 존재, 부존재, 무효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고소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됐고요. 그럼 일단 이 중에 이제 핵심은 무효동 확인소송인데 하여튼간 무효 확인소송인데 어쨌든간에 여기에 소송 요건이 이제 요구되는 무효 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과 달리 소송 요건이 7가지가 아니라 5가지만 요구됩니다. 그래서 만약 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요건으로 취소소송과 달리 2가지가 빠지는데 뭐가 빠지냐?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이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소송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라는 특별행정심판 안 거치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법한 소재가 되고 소송요건을 갖춘 그다음에 그 파면 처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또는 10년이 지나서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더라도 당연히 무효확인소송은 적법한 소재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취소소송과 달리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소송요건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효확인소송의 소송요건으로 첫 번째 관할권. 관할권은 취소소송과 동일해요. 피고인 행정청이 소지하는 소재들을 관할한 행정법원이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똑같이 관할권 있는 법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장적격. 똑같아요. 그래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은 처분과 등입니다. 원점과 재결이죠. 이때 처분의 개념이 무엇이고 등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 취소소송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적절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 행위고 구체적 행위고 공권력의 행사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고 판례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구제수단이 없어야 되고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무효확인소송이든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됐고. 그다음에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라는 소송요건은 같이 법률상의 이익을 요구합니다. 또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근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권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근거법규나 관련법규에서 보호되는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만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법률상의 권리가 인정돼서 원고적 인정되고 제3자가 당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했는데 소재기한 원고인 제3자한테 그 침해받은 이익이 없거나 그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면은 그리고 무효확인소송도 원고적 결과로 각하됩니다. 취소소송과 똑같은데 똑같으니까 별도로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협의 소익. 협의의 소익에 이제 특이한 게 있는 거고. 피고적격은 무효확인소송과 똑같이 바로 처분행정청이 피고적격자가 돼요. 이때 처분행정청의 의미는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 법에 의해서 처분권한 부여받은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은 조직법상 의미 행정청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부당이득 징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부당이득 징수 처분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법에 의해 처분 권한 부여받은 모든 자에 해당해서 무효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인 처분행정청에 포함되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중에 이제 핵심은 이건데요. 여기 이제 치솟음과 좀 다른 목과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협회소익은 마찬가지로 원고가 본안 승소, 인용 판결 받을 실익이에요. 그러니까 원고가 만약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한테 회복된 이익이 없으면 협회소익 금별로 각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소수통과 비슷하게 철거명령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이미 건물이 철거돼버렸어. 그럼 철거명령 무효확인 판결 받는다고 해서 원고한테 회복되는 이익이 없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 협회소익 금별로 각하하는 건 당연해. 치소수통과 마찬가지로. 단지 무효확인 소송에는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볼게요. 민사소송 또는 비걸러 적용에 대한 다툼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소송으로 확인소송의 협의에서 민사소송 또는 당사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은 항고소송으로서가 아니라 사법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나 처분이 아닌 비거러 적용에 대한 권리의무 다툼에 대해 제기하는 당사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에서 요구되는 협의의 소익이 뭐가 있냐면 보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 민사소송이나 당사소송으로서 확인소송 제기했는데 보충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럼 법원은 보충성이라는 협의의 소익 금결로 각하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충성이 뭡니까? 이행소송, 무슨 무슨 청구소송이죠. 이행소송 제기 불가할 때만, 이행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때만 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보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소송 제기했다. 그럼 보충성 결로 각하해요. 민사소송과 당사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한테 1억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청구소송은 이행소송이니까 1억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이행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굳이 국가를 상대로 1억 국가배상 청구권 전부 확인소송이라는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법원은 각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충성입니다. 그럼 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때는 확인소송 제기하면 보충성결로 각하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확인 판결에는 집행력, 법원에 강제 집행할 신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컨대 친구한테 천만 원 빌려줬어. 그런데 친구가 천만 원 안 갚아. 아시겠죠? 천만 원 갚질 않아. 그래가지고 천만 원 지급 청구권 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이제 천만 원 지급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어. 그런데도 친구가 천만 원을 안 갚는 거야.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랬을 때 법원에 강제 집행, 이 확인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강제 집행 신청했을 때 법원은 강제 집행 안 해줍니다. 왜? 확인 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요. 또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확인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닌 확인 판결은 강제 집행 안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만 원 안 주면은 확인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강제 집행 압류 경매 법원이 안 해주니까 확인 판결에는 집행력이 인정 안 돼서. 그럼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또 천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이란 이행 소송 또 제기해서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집행력이 인정되니까 이행 판결에는 압류 경매를 신청해서 돈을 받아야 돼. 그럼 처음부터 천만 원 지급 청구 소송 제기해서 하나의 소송으로 이행 판결 받아서 바로 강제 집행해 버릴 수 있었잖아. 근데 굳이 확인 소송 제기해서 이행 판결 받았는데도 돈 안 주니까 또 이행 소송 제기하면은 하나의 분쟁에 대해 두 번이나 소송 제기하는 게 되니까 허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소송 제기했다. 그럼 법원은 보충성 결로 각하합니다. 참고로 이행소송이라는 건 무슨 무슨 청구소송이라고 하고 이런 이행소송에만 집행력이 인정돼요. 법원의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는 힘인. 그런데 이것이 항고소송으로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소송요건으로 요구되느냐 보충성이. 무효확인소송도 처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도 그 확인소송이니까 보충성이 소송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는 거예요. 이건 딱 요사안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특히 국가가 세무서장을 통해서 1억
국세부가 처분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한테 1억을 납부를 했어요. 돈 내라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1억 국세부가 처분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중대문백한 위법으로 무효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무효라는 거 알게 돼서 돈을 이미 냈는데 1억 국세부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자, 이랬을 때 이 무효 확인 소송은 보충성이 결여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보충성 못 가졌어. 왜? 지금 A가 이 처분에 의해서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확인 소송 외에 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법률상 원인은 1억 국세부가 처분이 무효잖아. 그럼 법률상 원인이 없잖아요. 그럼 그 이미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국가가 갖고 있는 이득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 그 이행 소송을 통해서 이행판을 받아서 1억을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경매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행 소송을 통해서 1억을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굳이 확인 소송 제기했으니까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 소송 제기했으니까 보충성이 결여되는 건 분명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고 소송에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충성 뭐 즉시 확정의 이익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과 관련된 논의는 이런 금전부가 처분이 무효인데도 이 사람이 돈을 냈을 때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굳이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 보충성이 결여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전 대법원 판례는 항고 소송으로서 처분 등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보충성이 소송 요건이다. 그러므로 보충성이라는 소송 요건을 미비했으니까 각하 판결, 소송 요건 결로 각하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현재 대법원 판례는 항고 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보충성이 소송 요건이 아니다. 그럼 소송 요건의 보충성이라는 게 수동 요건이 아니므로 보충성을 미비했더라도 수동 요건을 못 갖춘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적법판소, 수동 요건을 적법판소라는 게 수동 요건을 모두 가졌다는 얘기예요. 적법한 수동이 돼서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봐. 보충성을 수동 요건으로 안 보니까. 근데 현재 대법원 판례가 옳다라고 봐야 되는 이유는 가장 확실히 이게 항고 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민사나 당사 소송으로서의 무효 확인 소송과 달리 보충성, 이행 소송 제기할 수 없을 때만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보충성을 소송 요건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그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항고 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으로 보충성을 소송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행소법 35조나 이런 규정은 처분 등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나 항고 소송에서 독일, 일본과 달리 보충성을 소송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 그럼 소송법에서 보충성을 소송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소송 요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금전부가 처분에 의해서 이미 돈을 냈는데 그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제기됐다. 무조건 보충성 논의. 그러니까 보충성을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으로 요구할 것인가,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대립이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433페이지 무효동 확인 소송의 의의. 무효동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는 처분 등의 무효 확인, 유효 확인, 존재 확인, 부존재 확인, 실효 확인 소송이 포함된다. 이 중 실무상 가장 많이 제기되는 소송은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자, 항고 소송이고 확인 소송이고 피소소송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관할 법원은 취소소송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당사자 등 원고 적격.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무효동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협의의 소위.
그러니까 치도소송과 마찬가지로 광의의 권리,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자만이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에 의협의 소유 있거든 돼서 확인의 이익과 확인 소송의 보충성 문제 좀 볼게요. 민사소송에서 이행소송, 그러니까 무슨 무슨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소유의 금결로 각하한다. 이를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 한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이라는 이행소송 제기할 수 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확인소송 제기하면 법원은 보충성 결로 각각 판결을 내린다. 그런데 항고소송으로서 처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보충성을 소송 놓고 요구할 것인가. 견해드립이는 학설은 긍정적 부정설이 있고 판례는 종전 판례는 당연 무효인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행 소송 제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확인 소송 제기하면 보충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각하했어요. 납부한 경우 그래서 하여간 보충성 결로 각하하여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전화합의체 판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례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위 부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여서 이미 납부한 그만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확인 소송은 적법한 소재기로 모아 항고 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보충성이 소송 요건이 아니라는 부정설의 입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보충성을 소송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항고 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피고적격은 처분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고 소재기 준용되지 않는 규정,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규정과 제소기관에 대한 규정은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에 대해서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 또 적법하게 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고 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청구 안 하고도 적법하게 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구제 집행정지가 준용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항고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무효도 확인소송이라는 항고소송에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뭐 직권심리주의 똑같고 입증 책임은 당해 처분이 중대에 명백해서 무효라는 것은 원고한테 유리한 사실이니까 판례는 당해 처분의 이 법이 중대에 명백해서 무효라는 사실은 원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봐요. 판결을 이나 사정 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도 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나 부작위 당사 소송에는 사정판결 없어요. 자 됐고 부작위 법 확인 소송부터는 시간 좀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